KT 구현모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에서 사퇴합니다. 구현모 대표는 어제 KT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사회도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사내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구현모 대표는 올해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의사를 표명했고, 이사회에서 적격 후보 판정을 받았지만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공개 경선을 자청했습니다.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 결과 사내외 인사 34명이 지원했고, 다음 달 초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구 대표가 스스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 KT는 현재 진행 중인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구 대표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끝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다고 설명했습니다.